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경북 농촌 체험마을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 체험마을을 구경하시고 영상을 공모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경북 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하여 경북 농촌 체험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장학 전통 체험 마을로 가서 참외 체험을 50%에 했습니다. 신라 초전지 마을에 가서 신라에 대한 많은 문화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영천 한의 마을에 가서 한의학의 태동과 한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장학 전통 체험 마을이 보이시지요? 벌풍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참외 체험을 비롯하여 갖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참외 체험을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하고 왔습니다. 할인을 해주신 성주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콩을 고르는 농기계 체험도 했습니다. 농촌 체험 지도사이신 이장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참외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여름 내 고생했을 농부님들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참외 포장하는 것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5kg 박스에 달린 참외가 정말 싱싱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콩을 고르는 기계입니다. 현대화된 농촌의 기계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선물로 주신 전국 전통 청국장을 집에서 잘 끓여 먹었습니다. 이장님의 손길이 감사했습니다. 신라 불교 초전지 마을에서 방학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보이시지요. 인성예절 교육, 칠보공예, 한지공예,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아들이 구미시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잘 그렸습니다. 신라 초전지 마을의 안내도를 보고 계십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체험마을이었습니다. 신라의 가옥과 수레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집 공예를 이용한 집 바구니도 보고 계시지요. 신라 시대의 법이라든가 장삼 등에 같은 공부도 했습니다. 신라 초전지 마을을 둘러싼 산을 보고 계십니다. 웅장한 산세에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입니다. 넓은 평야에서 아름다운 곡식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초전지 마을에는 신라시대에 대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라인들이 입은 의식주, 모든 생활상이나 종교생활에 대한 것을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옥체험관에서는 전통 한옥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신라 초전지 마을에는 아도 화상님의 동상도 있습니다. 처음 불교를 가지고 오신 아도 화상님의 동상입니다. 신라 불교 초전지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면역단 체험으로 면역단을 싸고 있습니다. 아들이 완성된 면역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하여 면역단을 복용하고 잘 이겨냈습니다. 신라 불교 초전 기념관을 보고 계십니다. 불교에 대한 많은 유물들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보이고 계십니다. 불상과 석탑도 보았습니다. 소원을 비는 나무에서 가정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전통가옥 체험관에서 하룻밤 묵으며 전통가옥을 잘 공부했습니다.
누마루가 양반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요. 안에는 샤워실과 부엌시설은 현대화되어서 하룻밤 자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연등 체험을 했습니다. 연목하에 가득 달려있는 연등이 참 고즈넉했습니다. 행복하자 우리라는 슬로건이 크게 보이시지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밤에 보는 한옥의 모습은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한이 마을에서 한의학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허준 선생님의 동상을 보고 계시지요. 캐릭터인 곰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귀여운 모양입니다. 약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큰 기와집도 찍었습니다. 영천 한약재로 만든 한방 웰빙 제품도 보았습니다. 경북 체험 마을에서 교육과 힐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활인을 해주신 경북 체험 마을 감사합니다.